두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활기차신데요. 당신 뱅크님 예쁘고 고맙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떻게 수익은 좀 나고 고맙습니다. 계세요? 예? 수익 나고 계십니까? 지금 조금 안 났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떤 예. 종목 매수가하고 비중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수익이 좀, 네. 파워로직스 네. 4,950원에 20%에. 아, 4,950원에 20%. 예예. 예, 일단은 지금 요거보다는 조금 빠져있는 상황인데, 추세적으로는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예. 예예. 네, 가장 궁금한 점이 어떤 점이세요? 여기 상가에까지 올라갈란지 그다음 손절가 부탁드릴게. 네, 알겠습니다. 4,950원까지 이제 쭉쭉 올라올 수 있을지, 자, 예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박진호 전문가님께서 상담을 해주실 텐데요. 두분 인사 나눠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박기호 전문가님 수고 많습니다. 아우, 예. 지난번에도 인터뷰에서 한번 상담했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아우, 네, 또 네. 이렇게 또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까지 돼서 정말 참 좋습니다. 네. 자,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파워로직스를 비중 20%에 4,950원에 담았다는 얘기 좀 들었고, 상 예. 가격까지 올 것인가? 그 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다는 얘기 들었고요. 손절가 제시해달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조금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조금 저도 좀 차후 추세를 좀 봐야 될것 같다는 그런 복합적인 좀 얘기를 드릴게요. 확실하게 제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보시면서 좀 차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메모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파워로직스 지금 위치 자리는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위치를 보여드릴 게 아니라 기업의 내용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파워로직스는요, 탑 엔진리형이 대주주예요. 탑 엔진리형이 24.1%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메리트 종합금융권에서 6.52%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분을 좀 보니까, 사업 부분이 조금 나왔던 비중의 47%가 부품 및 기타 상품이라 나와 있는데요. 이 파워로직스가 좀 복합적인 영업을 좀 해요. 휴대폰 부품, 카메라 모듈, 2차 전기, 하이브리드 전기차, 뭐 OLED나 스마트폰 쪽에 전부 다 이렇게 좀 이거 있어서, 이번에 좀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PC 쪽에서 이들의 그런 적용되는 그런 2차 전기용 회로에서의 좀 시너지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까지 183억 영업이익 적자였어요. 근데 올해는 흑자로의 그런 전환이 지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흑자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좀 매출액이나 이 재무 구조는 좀 좋아졌는데, 주가가 좀 장기적으로 보면 선 반영을 많이 못 되고 있는 부분이고, 좀 차분하게 좀 올라오는 구간으로서요. 지금 주봉상의 위치를 보고 계신데, 이평선을 좀 모아놓은 모습은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제가 그래 봤을 때도 좀그 위쪽 방향을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으로는 좀 보이는데, 차분하게 손절가도 잘 잡으시고, 지금 자리에서 좀 짧은 매매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투자 의견은 정확하게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면요, 지금 뭔가 일봉상에서 좀 많이 요즘 최근에 좀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실적이 2분기 때이 앞부분에서 2분기 때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것들을 2분기 때 미리 좀선 반영되고 고가권에서 좀 형성을 하다가 주가가 3분기 실적 발표될 시점에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좀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매수가까지는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천원까지는 충분하게 올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위로 좀 보실 때는 좀 짧게 보시는 게좀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종목의 좀 장기적, 저기, 목표가를 딱 제시해 드리면요, 그냥 딱 5,000원이에요, 5,000원. 아, 매수가, 5천 원이에요. 네. 본전이에요. 네네, 매수가까지 올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매수가까지 차분하게 보유 포지션 유지하시고요. 지금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반등 나온 모습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 드릴게요. 이번에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 보시고, 4,200원 손절가 짧게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예, 실적이나 재무 구조 개선되는 건 좋은데, 주가가 뭐, 이렇게 좀선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 전체적인 투자 의견은 매수가 부근, 제가 제시해 드린 5,000원이 오면은, 이때, 목표가 매도를 하시는 걸로 조금 투자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 방송 이렇게 애청도 해주시고, 전화도 자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크게 수익은 내긴 힘들겠지만, 목표가 5,000원까지 빨리 오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양심을 내기는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제가 뭐 목이 메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목이 간질간질하네요. 시청자님들도 꼭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